강서의 알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서는 지금 안녕하세요. 10월 강서는 지금 소식 전해드릴 아동청소년과 박상우, 최상혁입니다. 상우씨,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저희 가족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여서 올해 설에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조만간 친구들과도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돼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10월입니다. 그럼 10월 강서 까치뉴스 시작합니다. 2021년 10월 강서 헤드라인입니다. 상우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으셨나요? 네, 전 벌써 받아 쓰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도 받고 있다고 하니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또 080 안심콜 출입명부를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에게 안심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민들의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강서구는 꾸준히 구민 밀착형 생활 SOC 공간을 확충해 왔습니다. 까치뉴스의 시설에 대한 정보가 잘 나와 있네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벌써 5호점까지 확대된대요. 강서 청소년 회관에서는 게임 기반 운동기기와 1인 미디어 방송 촬영 및 제작 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이동 노동자와 주민을 위한 이동 노동자 휴심터 운영, 22년에 준공될 강서 문예회관 등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바이러스와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어르신,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 독감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접종 시기가 다르니 일정을 확인하시고 접종하세요. 문의는 강서구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코로나로 배달앱 이용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외식 문화 정착을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 주방 공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 업체를 추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10월부터 카카오 채널에 서울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럼 카카오톡 채널 추가만으로 최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서울 강서구청을 검색하시고 추가하시면 되고요. 10월 14일부터 신규 가입자 2만 5천 명에게 강서구의 상징인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도 선물한다고 해요. 아, 카카오톡 채널에서 생각났는데요. 강서구에서 지방세 미환급금을 환급해드리고 있거든요. 환급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서울 강서구 지방세 환급 채널을 추가하시고 신청하시면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또 고령 운전자 어르신들께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선불 교통카드를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다 쓴 폐건전지를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새 건전지 또는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도 알찬 10월 강서 까치뉴스를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설명 더보기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강서 까치뉴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류를 드립니다. 행복한 10월 보내세요. 안녕!